토이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하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 일산 토이포커스에 가고 있습니다. 토이포커스에서 어제부터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해요. 이제 곧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최대 50%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도 어차피 이제 서현이 어린이날 선물도 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저도 지금 구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혹시 좀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득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어제부터 시작한 행사이기 때문에 어제 갔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어제는 못 갔고요. 그래도 뭐 평일이니까 오늘 가도 괜찮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이렇게 도로 사정이 좋진 않아요. 일산이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다녀오려고 합니다. 차가 좀 안 막혔으면 좋겠어요. 차 막히면 시간 엄청 걸리니까 제발 시간대가 잘 맞아서 안 막히고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일산에 있는 토이포커스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레고의 성지다운 이 아름다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몰릴 수 있으니까 빨리 우리 뛰어야 됩니다. 뛰어서 갔는데 어라? 이게 뭐야? 응? 뭐야, 아무도 없어. 우와, 개꿀. 먼저 닌자고 제품들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전체적으로 5% 정도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일산까지 달려온 보람이 없죠. 다음에 이제 뭐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가 직구한 1068 런던버스가 여기 있지? 이거 이제 못 구하는 거 아니었어? 나 지금 한 달째 기다리고만 있는데. 하하하. 세턴5도 보이는데 아직 고민 중이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두 개는 정가 그대로 할인 없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역시 재고가 없어 못 파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선티드하우스도 보이고요. 어셈블리 스퀘어가 판매를 하고 있네요. 그 밑에는 액트1도 보이고요. 그 옆에는 분재나무도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 있는 건 모두 다 정가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또 이쪽에 보시면 기묘한 이야기가 있는데 319,900원 정가도 역시 판매하고 있고요. 근데 이 제품은 공홈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구입할 필요는 없죠. 서현이가 사달라고 했었던 레고 프렌즈 시리즈입니다. 레고 프렌즈 시리즈도 정가에서 약 5% 정도 할인된 금액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현이의 원픽이었던 레고 프렌즈 쇼핑몰은 레고 스토어에서 20% 할인 판매 중이니까 여기 5% 할인 판매 가격 정도면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142,4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군요. 더 이상 둘러봐도 마음에 드는 제품이 없어서 50% 할인 코너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와, 거의 제가 모르는 제품들이네요. 제가 키마나 이런 거 잘 몰라서 일단 같이 리스트를 같이 보실까요? 그야말로 얼마나 안 팔렸으면 50% 할인해서 판매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물론 레고 초보자인 제가 그 가치를 못 알아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제품이 없었습니다. 뭔 개 이대로 돌아가면 낭패인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제가 뭘 봤냐면요, 토이포커스에서 레고 스토어와 동일하게 20% 할인 판매를 한다는 요 간판을 보았습니다. 보이시나요? 아까 142,400원에 판매 중이었던 41450 하트레이크 시티 쇼핑몰이 119,900원에 동일하게 2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어린이날 플레이백 증정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래, 여기서 구입하자. 서현이 선물용으로 하나를 들고 계산대를 향하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 없었습니다. 숙제를 하나 마친 기분이었어요. 봉투 따로 필요하세요? 그냥 카드 챙기시면 되세요. 결국 구입한 거는 레고 프렌즈의 쇼핑몰입니다. 20% 할인 받아서 149,900원짜리를 119,900원에 구입했어요. 그리고 추가로 사은품들, 네, 폴리백이랑 뭐 스타트팩도 받았죠. 그리고 서현이 선물만 샀습니다. 사실 스컬드래곤도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스컬드래곤 쿠팡이 더 싸게 팔더라고요. 쿠팡도 싸게 팔고 있었고, 그 다음에 기묘한 이야기나 이런 건 전혀 할인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50% 할인 행사를 하는 제품들이 있었는데 다 전 처음 보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별로 구입할 생각이 안 들어서, 네, 50% 할인 행사하는 거는 그냥 한번 쳐다보고 쓱 보고 제 지나갔습니다. 이번에 토이포커스에서 구입한 레고 프렌즈 41450 쇼핑몰입니다. 뭐 하트레이크 시티의 쇼핑몰이죠. 저희 딸아이가 전부터 어린이날 되면 사달라고 졸랐던 거기 때문에
아마 딸 아이도 분명 좋아하겠죠. 또 저도 2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사은품도 같이 받았는데 쇼핑몰은 복잡하니까 조립은 제가 할 거고요. 사은품으로 받은 폴리백은 간단하기 때문에 제 딸아이도 조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은품 내용물은요, 제일 작은 레고 봉투 하나와 그 다음에 당근 하우스, 그리고 듀플로 폴리백, 해리포터 폴리백, 크리에이터 3인원 폴리백 이렇게 3개가 들어있습니다. 폴리백 내용물은 랜덤으로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만간 조립 라이브 때 저희 딸아이와 같이 조립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알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먼저 구독을 누르시고 알람 설정도 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레고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사실 오늘 구입한 레고 프렌즈 쇼핑몰은요, 근데 요거를 레고 스토어에서 구입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구입을 하느냐의 차이였는데, 뭐 저는 뭐 일단 일산 토이포커스까지 갔으니까 빈손으로 가기 싫어서 구입을 했는데, 사실 레고 스토어에서 구입을 했으면 생각해보니까 포인트를 받았겠네. 아, 됐습니다. 뭐 포인트인데 이제.